아버님. 내 생애 첫 갈라 파티. 셰리 댄스. 셰리 댄스. 다들 긴장하셔가지고. 완전 풀정도 영화다. 우와. 방금 우리 엄마요? 맞다고 봅니다. 드레스도 입으시, 맞아요. 평상시에 쉽게 입는 의상이 아니잖아요. 평생 처음이죠. 네. 사실 그리고 저런 의상을 우리가 뭐 골라 들을 일도 사실 없고 본인들이 선택해서 입을 일도 없잖아요. 어디서 사야 할지도 몰라. 모르시고. 근데 아 너무 멋있다. 우리 엄마 아빠들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 들고. 진주 목걸이를 하나씩 하셨구나. 아, 그게 우리 공주님들이 오는 거. 아, 공주들이 오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막, 근데 후광이 비치더라고. 내가 막 그랬는데. 아니, 여성분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확 달라졌더라고요. 무대가 환해질 정도로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 이쁘긴 하지. 아니, 미인이에요, 어머님이. 아, 막 이렇게 딱 꾸미고 오니까 그냥 쫙 들어왔는데. 마무리도 마치세요. 마태 대리님 오셨어. 칭찬하면 또 칭찬으로 돌아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래서 빨리 친해지신 것 같아요. 아, 예쁘게 하고 있어. 멋있다. 아니 진짜 지윤 씨가 동훈 씨 있으니까 좀 뭔가 든든하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죠? 네. 걱정도 좀 덜 되고. 너무 멋있다. 원래 이렇게 크루즈 타면 선장님하고 인사하고 사진 찍는 게 되게 특별한 이벤트더라고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캐릭터인가. 엄마요? 엄마요? 술 못 드시는데? 한 잔도 안 드세요? 한 잔도 안 드세요. 정말? 아, 아빠 빼짝장 파티. 어머님들도 사실은 되게 나가고 싶으실 것 같아요. 예. 좀 이렇게 즐기고 싶으실 텐데. 누군가가 끌어주면. 민망하니까. 그 저희 아버지가 여실까 봐 생각이 불안해. 안 그래도 지금. 한 번, 저기, 이설자 씨. 초 한 번 치시지. 초 한 번 치면 나가시지. 뭐 쳐요? 외국인들은 잘하네. 근데 사실 저게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남들 진짜 시선 생각 안 하니까. 목말 다 들어가고. 아니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취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처럼 문화가 사실 익숙한 문화는 아니잖아요. 어색하고. 그리고 뭐 어색한 것도 당연하다고 봐요. 맞아요. 저희조차도 저런 자리가 어색한데. 그럼요. 예. 근데 아드님이 댄서시잖아요. 따님이 안무가시잖아요. 아, 두 분이 활약을 해주셔야죠.
저 춤 별로 애 많이 썼거든요. 딸이 춤 가르치는 사람인데 못 추면 안 되겠다 싶어요. 딸 보고도 가르쳐달라고 얘기도 해보고. 근데 이제 엄마 춤 이렇게 춰보더니 엄마 안 추는 게 낫대. 아니 저 이승철 씨 춤 출 것 같은데. 이승철 씨 춤 좀 추실 줄 아실 것 같아. 좀 나가라. 누구 파트너 하나 구해가 나가라 그래. 파트너 하시면 되잖아. 아, 나는 춤을 못 춰. 그래요. 남자가 잘 입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하고 같이 춤추는 거예요? 어머머머. 오, 떨려. 근데 내심 기대하시는 어머님도 있을 것 같아. 표정. 어떻게? 까만 춤을 못 추는데 어떻게 해요? 따라가요. 어떻게 하면 좋아? 못 하는데 어떻게? 외국인이야? 아니 룩도 맞췄어. 오, 잘하시는 멘트야. 못 하는 줄 알았다. 아니 춤 좀 배워놓을 걸. 오, 잘하네 이 언니. 이 언니 잘하네. You're from Korea. 꿈속에서 영원히 춤을 췄다더니. 아, 어쩌면 좋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돼. 리듬이 맞아야 되잖아요. 응? 남자랑 리듬이 맞아야지, 발이 맞아야지. 왔다 갔다 하잖아. 야, 어머님이 뭐 하루 이틀 솜씨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보통 아니신데. 우리 친정 식구 오빠들이 많이 이뻐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식구들 같이 가서 같이 춤추고 놀고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 선택팀은 나가야 돼. 선택팀은 나가야 되겠네. 나가야 여지가 없네. 초조한 것 같은데 지금. 그냥 근데 이분들이 다 리드 해주시니까 원래 이제 리드하면 잘 출 수 있어요. 너 춤 못 추는데. 아, 벌써 저 하네. 왜 움직이는 대로만 하면 따라서 하니까. 알려주신다. 서는 분들이 여자분들도 계세요? 저게 뭐야? 그러니까 무슨 춤이에요? 저게? 여자. 그냥 뭐 음악에 맞춰서.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너무 멋져. 어, 영화 같아. 진짜 영화에 안 닮아요. 우리 아빠 왜 저거 치는데도 아모르 파티 같은 거야 지금. 잘하시면서. 오, 잘하시면서 내숭은 음악이 잘하는 사람 뺀다니까. 나도 좀 뽑아주세요. Have the core. 잘해. 역시. 초롱 멘트. 춤을 안 추셔서 저희는 재미없었어요. 저랑 해보시고, 네? 이따가, 네. 제가 이렇게 잡을게요. 한국 노래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이 입 딱 봉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막 옆에서 다 그냥 나가면 되지. 아, 근데 박지윤 씨 감사하네요. 네. 잘하시네요. 그냥 엉터리 춤은 배우면 안 되지. 이따가는 어머님이랑 하셔야 돼요. 아, 많이 도와주시네. 네. 어, 턴 하셨어.
저런이 꿈속에서 주실만해요. 어머니 배웠어요? 배웠어요 방금? 나가서 배웠어요? 뭘 나가서 약간 눈치가 없네. 나가서 추운데지. 아빠. 저희 아빠 내성적이세요. A형이셔가지고. 지금 다 A형이라 못 나가시고 계셔. 정말 A형들. 어머니 배웠어요? 배웠어요 방금? 나가서 배웠어요? 방금 나가서. 배웠어요 방금? 나가서 배웠어요? 방금 나가서 올라가시죠. 올라가시죠. 못하는데? 올라가시죠. 못하는데 어떡해. 잡으시고 어깨 올리시고 해. 못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너무 좋다. 너무한데요? 익숙한 댄서는 뭐야? 자막이 왜 이렇게 악의적이야? 네? 왜 우리 엄마가 댄서입니까? 아 리드를 해주셨네요. 감사하게도. 와. 진짜 좋으시다. 아, 쑥스러웠어요. 남자에게 손잡고 춤춰본 적이 없어요. 이끄는 대로 따라가서 아주 그냥 좋은 경험했어요. 네. 참, 아이고 참 귀엽다. 저 그렇고 네 동생 같기도 하고. 저 심장소리 누구를 위한 웃기죠. 어떡해. 장소이. 아유 큰 시름 덜었다. 어? 동시 들어가요? 어 이건 뭐야? 어? 어머나 이쁘다. 이게 뭐예요? 키키큐크. 사진. 아 첫 모임 사진인가 보다. 뭐예요? 아 이게 뭐예요? 어디서 보던 사진이네. 그런 게. 어, 어머님들 오늘 하루 즐거우셨죠? 방 찾으시기 어려우실까 봐 저희가 잔재주 좀 보내봤어요. 저 어머니 아버님이 방 찾을 때 이렇게 방을 못 찾을까 봐 지윤 씨와 동훈 씨가 이렇게 문 앞에 이렇게 찾기 좋게끔 정성을 들여놓은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아무르 파티스. 들어가시는데 왜? 다섯 번째. 뭘 누르면 나오시는 건가요? 녹음이 되어 있는 거야? 녹음되어 있는 거? 저 아모르파트 자판기 아니에요? 아이고, 예뻐 죽겠네. 아이고,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고. 아이고. 예뻐 죽겠네. 우리 엄마. 살짝 표정 관리가 지금 엄청 패였네. 계속 거울들 다들 보시네. 엄청 못내시네. 이봐요, 이제. 위아래 배가 뽕 나오네. 여기 들어가. 저도 그러잖아요. 여기 너무 쫄려놓으니까 여기 아래 나올 수밖에. 저희도 그냥 가봐도 되는데. 아이 괜찮아요. 아줌마들은 똥배 나오는 나이인데 뭘. 아니 워낙 하얀색이어가지고 도드라져서. 맞네. 아이 괜찮아요. 나와도 일 없습니다. 아니 뭐 일이 있다는 것보다. 일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형님은 다홍치 말하고. 이 형님은 다홍치 말하고. 오늘 똑같이 나와. 이 형님은 다홍치 말하고. 똑같이 나왔어. 남자들은 이런 것도 안 봐주고 이 목걸이가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냥. 아니 외모에 신경 써 보이는 모습이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저는 너무 보기 좋아요. 좋아요. 너무 보기 네. 좋아. 어쩜 이렇게 분위기가 다르죠? 엄마 방과 아빠 방은? 음악이라도 틀어놓으면 안 될까요? 김현정 선생님 노래라도 좀 틀어놓으시면. 아빠 뭐 하세요?
술? 술인 것 같은데? 아직 어색하시구나. 첫날인데 근데 술 한잔 하긴 해야지. 하여간 물 하나 여기다 넣어놓을까? 내일 편하게 드시게? 아, 저는 찬물 안 먹어요. 아, 그래? 아, 네. 아 저는 찬물 안 먹어요. 아, 그래? 아, 네. 아, 위가 안 좋으셔서. 하여 먼저 아, 맞다. 화장실에 하나구나. 저는 저기 나중에 제가 씻을 테니까 먼저. 아버님 두 분이 약간 좀 아직 어색하신가? 그지 친해지기 쉽지 않죠. 또 절필을 또 어떻게 또 이걸 이쁘게 써야 되나 이거. 나도 안 그래도 못 쓰는데 또 못 쓰겠다. 오늘부터 네. 매일 네 여러분께 미션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미션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매일매일 있습니다. 매일매일 있습니다. 손들이 어떤 미션이죠? 내 친구의 인생샷 네. 미션입니다. 매일 밤 이제 숙소로 돌아가셔서 그 친구의 사진이랑 그 친구한테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나르샤 씨는 우리 엄마가 어떤 분의 인생샷을 찍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같이 춤춘 시간이 되게 기억에 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치. 그 왜냐하면 그 순간에 좀 뭔가 더 집중적으로 같이 했을 때 기억에 남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청아 씨 아버님한테 이걸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샷을. 그러면 청아 씨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 딱 상상해보세요. 어떤 분은? 저는 아무래도 저희 아빠가 이제 하휘동 씨 아버님 사진을 찍어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좀 아직 어색한 사이시고 그리고 또 아마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같이 이제 어찌됐건 남자로서 예,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저도 그 생각을 서러워 룸메에게 써주시지 않았을까 룸메이트 둘이 있는 시간이 많죠. 저희의 바람일 수도 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방을 나가셨어요. 네. 지웅 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엄마 누구에게 첫? 저희 어머니는 분명히 아마 청아 씨 아버지 쓰실 것 같아요. 분명히? 네. 분명히요? 왜죠? 일단 잘생긴 남자 좋아해요. 잘생긴 남자 좋아해요. 아니 아니 희동 씨하고 네가 잘생기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네. 예민한 말씀이신데 아니 되게 멋있게 쾌키 농구하시고요. 마음을 알아챘을까 전멀지기 앞서 자, 첫 인생샷을 과연 누구로 정하셨고 또 어떤 글을 남기셨을까요? 남자분들 중에 한 분 너무 멋있어요. 아 그때는 굉장히 많이 설렜었어요. 설레였다. 친구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포착하라. 내 친구의 인생 샷입니다. 다인에게 인생샷을 선물로 받으면 기분이 정말 좋죠. 네, 로맨틱하고 딱 낭만적이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누군가가 나를 찍어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이거 졸기도 하시네. 한 번 돌리시지. 두 메시지까지. 시간을 멈추려 해 언젠가 우리 어떤 날에 나의 마음을 고이 담아 마법이 풀리고 다스러진다 해도 아 밖에다 걸어놓는 건가? 거기 아까 우체통 같은 거에 있는 거 같은데 마니또 같다 그러네요. 아 마니또 오랜만이다.